네, 이제 드디어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기관의 그 매도세에 아주 비판의 목소리 컸는데, 이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식보증 비율을 이제 확대하는 그 안건이 이제 내일 이제 진행이 되는군요. 네,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국민연금이 내일 이제 3차 회의를 엽니다. 여기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현재 이제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미 뭐 예고된 바는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2차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기금 위에서 리밸런싱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리밸런싱 안건인데, 이게 그러니까 자산 비중을 재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자료를 함께 보면은 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회가요, 자산에 따라서 매년 그 일정 비중을 정해놓고 조절을 합니다. 보시면, 동그라미 보시면, 이 국내 주식도 있고, 국내 채권, 뭐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대체 투자, 기타 복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비중을 연 단위로 해서 몇 퍼센트 변동을 주면서 뭐 유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비중을 확인해서 이게 초과되거나 미달이 됐을 때, 다음 달 이제 자동으로 매도하는 전략이 뭐 자산 배분 방식이다. 이렇게 쉽게 좀 이해를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거 말씀드린 게 작년 연말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국내 주식이 이 표에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176조 7천억 원 정도예요. 보시면 21.2%라고 국내 주식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주식 비중 목표 17.3%였습니다. 그러니까 21.2%에서 17.3을 대략 빼면 4%포인트, 예,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목표에 따라서 줄이게 되는 게그 연기금조, 연금, 좀 이런 부분에 이제 목표가 있었는데, 그 4%포인트 차이가요, 결국은 이제 작년 12월 24일부터 쭉 이제 매도세를 내놓게 됐던 그런 중요 원인이 됐습니다. 연기금 팔자 행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볼멘소리를 하셨는데, 당시에도 이제 주가지수 한 3,000선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참으로 많이 축적됐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빠질 것이다라는 예상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한 원인이 바로 여기 주식 비중 이런 조절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국민연금의 연기금은 작년 12월 24일부터 그리고 올해 이제 3월 10일까지 최장 기간 순매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계산해 보니까 51거래 연속 순매도 행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2거래 연속 샀어요. 그러다가 다시 다시 파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맞아요. 매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비중을 확대하자고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확대 가능성에 대한 또 어느 정도의 퍼센트 정도가 될지 좀 그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증시의 구원투수라는 그런 수식어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무슨 구원투수, 왼수다 왼수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최근 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시장을 그 흔든 그런 요소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국내 주식의 비중 자체를 줄이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지난해 말은요 17.3%였어요. 근데 올해 말에 16.8%, 그리고 25년도 말에 15% 내외로 점차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와서 수정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장기 계획을 뒤집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의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목표 비중 대신 이게 또 중요합니다. 목표 비중에 적용하는 자산군별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목표 비중 자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말은 16.8%라고 했잖아요. 이건 그냥 가져갑니다. 그런데 기금운용본부가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보고 5%포인트까지 늘리든지 줄이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좀이 폭을 조정해보자, 이런 지금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안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까지, 요 지금 기준선 요거가 좀 상당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국내 그 주식 보유의 목표 범위가 14.8%에서 18.8%에서 13.3%에서
20.3%, 지금 계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예, 거기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허용 범위를 고려하면 최대치, 네. 최대치로 봤을 때 20.3%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내다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범위에서 만약에 투자 허용 범위 이렇게 좀 확대가 된다면 아무래도 연기금의 매도 물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 기자가 유재 기자 바통 터치를 한 것 같은 수학 선생님 느낌을 좀 자아내고 있네요. 제가 잘 배워야죠. 자, 이제 다음은 우리 이제 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 드리면 아마 좋아하실 텐데 네. 주식 비중이 확대됐을 때 국민연금이 그러면 수혜받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근데 사이다 같은 그런 답변을 구하지 못해서 일단 좀 마음은 좀 그런데 네. 네, 제가 그냥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걸 알아보니까요. 내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요. 뭐 전체 자산 중에 국내 주식 목표 비율이 정말로 늘어난지 일단은 확인은 해봐야 되는 그쵸.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수적으로 항상 운영되는 그런 특징이 그쵸.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하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때 좀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그런 네. 패턴을 보였다고 하는데 현재 국내 증시의 밸류의 부담이 일정 부분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산 배부 허용 한도가 늘어나도 주식 순매수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주식 순매도를 좀 줄이는 그런 역할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네. 또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도 그 주식 비중을 만약 늘리게 될 때는 긍정적인 섹터를 얘기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그런 건 조사해봤는데 네. 이게 연기금이 매수하는 그 종목군 그리고 업종군 이쪽을 좀 봐야 된다고 해요.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매수가 유입되는 섹터를 보니까 뭐 화장품, 건설, 바이오 섹터였거든요. 네. 이 부분 주목해보셔야 되고 종목도 궁금하실 것 같이 몇 개 찾아봤더니 아모레퍼시픽, 금호석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GS건설 등이 포함됐습니다.